오늘은 이민일이에요. 그래서 물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봅시다. 이민은 임수 생명수가 임목에게 전달하면 임목은 이렇게 임수의 속성 그대로 하강에서 밑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리죠. 이거는 일반적인 물상으로 보면 마치 소방수처럼 뭐 물론 개묘 이런 게더 명확하긴 한데 물을 이렇게 임목으로 빼내는 거랑 동일한 거죠. 물을 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대충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을 품어서 안정시킨다. 두 번째는 목으로 빼낸다. 세 번째는 토로 흐름을 막아 목을 기른다. 근데 꼭 목을 기르는 거 외에도 금을 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궁도에 보면 무토가 임수를 막아서 이렇게 정무로 기화시켜서 정임합을 무계합으로 변화시켜서 이 무토가 계수를 대기로 활용하죠. 이때는 무계로 임수를 막은 다음에 무계로 갑을 키워요. 요거는 목을 기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은 다음에 신금을 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신금을 품어서 임수에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우리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금을 품어서 수기를 안정시킨다. 아니, 어떻게 금을 품어서 수기를 안정시키지? 당연히 물은 많으면 목으로 설수 빼줘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밖에 못하죠. 근데 사실은 금으로 수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물의 상태가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으로 빼낼 때에 물의 상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요만한 물이 있는데 어느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계속 빠지느라고 당연히 요동을 치고 빠지는 과정에도 요동을 치면서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빼내서 설계해서 뭐 빼어난 길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불안정한 것은 명확하죠. 그 물이 약하든 세든 물이 흐르는 과정은 당연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금으로 수기를 안정한다는 개념은 전혀 달라요. 수기의 유동, 흐르는 속성이 금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금을 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신을 한다. 그럼 여기에 금이 들어가 있는데, 시종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모친은 절대로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행동거지가 훨씬 차분해지고 안정됩니다. 근데 그 이치를 자꾸만 금생수에서 종격타령, 이런 식으로 몰고 가 종격타령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금을 품은 수기는 굉장히 차분해진다고요.
그 이치를 적천수에도 성정편에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2번, 목으로 빼내는 것이 좋다라는 착각에 빠지죠. 사주예문을 한번 봐봅시다. 일반적으로, 요, 수기가 이렇게 넘쳐나니까 묘목으로 뽑아내면 좋다. 그러면 이게 마치 소방수처럼 물을 호스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이 물이 묘목으로 빠지는 그 흐름이 어떻게 안정이 되나요? 여기 뭔가 물을 빼내는 과정에 막그 물, 수압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흘러가는 과정에 불안정해지는 건 당연하죠. 물론 이렇게 금기까지 해버리면 묘목의 작용력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 금기들이 수기에 들어가서 수기들이 어떻게 된다? 안정된다. 이런 부분은 못 봐요. 그냥 묘목을 충해서 엉망이군. 여기까지만 이해하지. 하지만 충해서 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기들이 수많은 수기들의 가치를 높여서 미네랄 워터처럼 바뀐다. 그 이치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그 아래 사주는 굉장히 단조롭게 수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럼 수기들이 넘쳐나니까 무토로 막을래, 기토로 막을래, 아니면 목으로 빼줄래, 뭐 인으로 인묘로 빼줄래. 그래 봤더니 대운이 신유술 흘러가요. 아, 이걸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기를 더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린다? 바로 종격 타령으로 가버린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종격 타령, 종격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미네랄 오타를 만들어주는 당사자는 본인입니다. 즉, 이 사람은 사방팔방에서 쓰임이 좋은 사람, 이곳저곳에서 이리 오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받는 사람이라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야. 가치. 삶의 가치가 높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연히 설수, 뭐, 빼어난 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수기를 묘목으로 빼내는 사주가 좋아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사주들이 훨씬 좋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좋은지.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로 간다? 종격 타령으로 간다. 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금기예요. 금기를 수기가 풀어야만 이 수기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 자연의 이치를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들은 뭐볼게 없어요. 이렇게 뭐 시상평관객이라고 그러려나? 임자, 신의 임진. 이게 뭐볼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요 신금이 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신으로 이 수많은 수기들이 이 미네랄을 품어서 안정된다. 이 안정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가 안정된다고? 삶이 안정된다. 좋은 삶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강해 죽겠는데 일간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식으로 세상을 보면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